최근 산샤댐이 가까운 중국 쓰촨성에서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싱하이성에서도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인 가운데에 최근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지진이 뒤따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동부 하미시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면서 중국 당국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예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CCTV에서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내의 지진들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의 분발 지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는 핵무기 격납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핵무기 격납시설을 10배 이상 키우기로 결정하면서 한창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묘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도 두번 연속 강진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일 오후 5시 20분 7초에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1월 1일 저녁 9시 2분 58초에는 역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은 지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험준한 산악지방이 많아서 통신시설이 열악하여 강진 발생 시에는 구호에 어려움이 큰 지역입니다. 과거 2009년 2월 20일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켄산 기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규모에 비하여 그 피해는 컸습니다. 무려 이재민 2만 8천여 명이 발생했으며 칼핀과 인근 악취현에서 가옥수 천 채가 무너져 약 7천만 위안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